지금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이거. 자, 김범수 씨가 예. 코러스를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요. 아, 예. 근데 미안한 건 박명수 씨가 모르고 있거든요. 네. 저희 매니저가 제가 사실은 저희 기타리스트한테 잠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해바라기.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. 뭐 맨날 마실 다니고. 뭐. 그래서 그러니까. 제가 사실 경연 날도 예. 김범수 씨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저희 제작팀에게 물어봤습니다.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입니다. 제가 왜냐하면 겟올라이트 하다 갑자기 그 일단 오늘만 도와주세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예. 예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.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.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곳 그대와 함께 있는 곳. 그대 내게 감사한지 몰라요. 이런 네. 무대가 아니라면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네. 소라 누나. 저는 김범수 씨랑 듀엣 처음 해봤거든요. 기회 있겠습니까? 잠시지만. 아니 그 두 분도 두 분이지만 네. 저희들은 또 언제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? 그럼. 네. 행복합니다. 왠지 이렇게 야외 나와서 풀밭에서 네. 그 여행 스케치 예전에 막 형님들 별이 진다는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정화되는 느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. 저는 옆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예, 막 울리죠, 옆에서. 울려. 누나한테 누나도 장난 아니게 울려요. 진짜 누나가 나한테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야. 허리에 손 얹는 건 너무 약간 캐릭터 이상하게 잡으신 거 약간 귀여운 캐릭터 찾으신 것 같은데요? 거기보다 청순한 구석이 많아요. 청순해요.